네, 안녕하십니까. 코인 톡톡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하나 물어봤는데요. 오늘 영상은 들어온 투자자분들에게 조금 긍정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트론이 뭐냐? 재미없는 이야기 한 1분? 1분 정도만 할게요. 트론 설립은 2014년에 했어요. 얘가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린 거는 2017년 이더리움 기반의 방송 플랫폼으로 이름을 알렸거든요. 이게 트론의 태생적 목표가 원래는 블록체인과 스토리지를 통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였어요. 오케이? 그리고 2018년 6월에는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분리를 해서 오디세이 2.0이라는 메인넷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존에 활용하던 ERC 20 토큰의 데이터를 옮겨야만 했고, 그렇게 현재 트론 코인인 TRX가 활용이 됩니다. 네, 그렇게 플랫폼 코인으로 발전한 거고요. 이게 트론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무슨 코인인지 말씀드린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그래서 오른다는 거냐, 안 오른다는 거냐. 우리는 그게 궁금하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전문가 의견. 팩트를 기반한 전문가 의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모르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자, 일단 트론은 제가 생각해도 저평가가 돼 있다고 생각해요. 중국계 코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파트너십 출시 약간 호재가 너무 많아요. 셀 수가 없을 만큼 호재가 많은데 일단 트론이 10월 15일에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와 파트너십을 예, 체결한다고 했죠. 이게 약간 향후 소니의 게임 인앱 결제, 아이템 거래 등등 트론 인프라 기반의 결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에요. 이렇게 말을 제가 하면 이게 왜 대단한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약간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아 진짜 몰랐는데 좀 괜찮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트론 측은 블록체인 게임의 문제점은 확장성과 높은 거래 비용이다. 팩트죠. 그렇기 때문에 소니는 사용자 경험의 잠재적인 향상을 위해 트론 블록체인을 테스트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자,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큰 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향후에. 예, 그러니까 이 기사가 뜨고 인베스팅 큐브에서도 시장이 트론 프로토콜의 레이어 2 스케일링 확장이죠. 및 크로스 체인 솔루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더들은 여전히 TRX 트론 코인 가격 강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비트토렌트 체인이 출시될 때까지 가격 정체가 될수 있다. 하지만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고는 무조건적으로 생각을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뭐 트론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개인적으로 전망을 괜찮게 보는 코인 중한 개예요. 비트토렌트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지만 트론은 개인적으로 괜찮은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금요일이니까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마진 거래 많이들 하시죠? 자, 마진 거래. 여러분들의 레버리지를 5%로 해요. 아, 5배로 해요. 그래서 2%가 떨어져서 마이너스 10%가 됐어. 여러분들은 청산가가 다가오니까 많이 무섭잖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50%가 됐어요. 오케이? 10%가 떨어져서 마이너스 50%가 됐어. 그러면 이 코인을 전부 다 팔고 다시 사버리세요. 전부 다 팔고 다시 사. 그러면 청산가가 50% 낮아지잖아요. 오케이? 하지만 여러분들은 총 자산에서 25%를 잃은 거야. 25%를 내고 50%의 청산가를 낮췄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예 원래 알려주면 안 돼가지고 대충 제가 이해하기 어렵게 말씀드리는데 한번더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게 요약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20%야.
마이너스 20%야. 근데 여기서 청산가를 늘리고 싶어. 그럼 다 팔고 다시 사요. 그러면 다 팔고 다시 사면 한 4% 손해가 나요. 4%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처음에 산 가격 있잖아요. 처음에 산 가격까지 코인이 다시 오른다면 4%밖에 손해가 아니다. 하지만 청산가는 20%나 낮추다. 자, 제가 드릴 말씀 꿀팁은 여기까지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이거 진짜로 쉽게 공개해서 안될 꿀팁인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개했습니다. 한번 여러 번 들어보시고 아, 이 말이구나 싶으시면 그대로 이행하시면 돈 크게 벌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코인톡톡이었습니다. 구독 안 누르시면 여러분들만 손해고 구독 누르시면 여러분들에게 이득입니다. 감사합니다.